뭐야? 오늘 예쁜데. 예쁘지? 아. 100년 만에 치마를 입어봤어. 그래. 머리 잘라주면 남자로 오해를 많이 받아. 치마를 입어야 여잔 줄 알아. 두부를 사러 갑시다. 오랜만이다, 진짜. 와. 내가 좋아하는 옛날 가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나콘. 나나콘 이렇게 판다고? 와. 어, 이거 사서 갈까? 와. 싸네. 두 개에 1,000원이야. 오, 진짜 싸다. 진짜 싼 거 같아. 이거부터 여기서 사먹어서 진짜 맛있었는데. 어. 그거 먹고 싶다. 이거, 아, 이거 묵은지 넣고 이거 끓여먹고 싶다. 옥수수 먹고 싶어. 지우 좋아하는 거. 지우 진짜 좋아하는 거. 저거. 나 진짜 사야 돼. 오빠가 사오라 그랬어. 저거? 어, 요소 걸레 사오라 그랬어. 나 진짜 사야 돼. 어, 나 떼타월도 사야 돼. 나 떼타월도 사야 돼. 등을 때릴 리스가 있네. 어, 좋다. 어, 그거 살까? 하나? 이거 진짜 괜찮다. 얼른 사려고 했어요. 아, 알았어. 하는 게 아니고. 좋아 보이네, 옷으로. 그래도 사야 되겠어요. 우리도 사자. 어, 우리도 사야 되겠다. 어? 어? 이거 봐. 이거 그냥 봐? 노란색도 돼, 노란색. 그래, 노란색. 노란색. 핑크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도 있다. 예. 이렇게? 그래. 어? 떼타월로 게시했어. 안녕하세요. 두부 좀 살게요. 이걸로 담을게요. 네. 네. 묵도 한 모 주세요. 네. 도토리.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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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가 없네. 어, 햇빛 받으면 안 된대, 피부 때문에. 이거 되게 맘사. 됐어. 좋네. 가방 하나 살래? 갓. 어, 안 나와. 땡이도야. 좀만. 이거 팔아줘. 나도 그냥 사갈래.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 오 잘사. 뭐냐 그러면 이거는 국에다 찌개에다가 모든 거에다 다 넣어보세요. 엄청 좋아요 이거. 한 마리고? 그럼 조금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나와요. 얼굴 찍으면 다 쫓아와. 못생겨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잘 먹어. 이거 어묵 볶아주면 진짜 잘 먹어. 떡 두 개. 어. 이게 맛있어. 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너 어차피 주말에 뭐 어디 안 가서 안 산다 그랬었어. 넣어보자. 아, 그래. 된장국에. 요번에는 그래. 멸치 육수가 아니라 천연 조미료를 넣고 한번 끓여보자. 맛있을 것 같아. 되겠지? 한 숟갈? 응, 한 숟갈. 오케이. 이 정도 넣고. 응. 와, 진짜 오늘 너무 날씨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완전 봄날씨야. 냉동 보관하세요. 되게 부드럽다. 역시 시장 두부요. 그러니까. 어, 너무 그런 거냐고. 아, 그런가? 아니야. 크게 부쳐서 먹자. 그래. 좀 살림한 여자처럼 나와? 살림한 남자처럼 나와. 치마 뭐였대? 이때 한번 여자라고 알려줘야 돼. 이거를.
머리부터. 아, 그렇게 넣어야 된대? 머리부터? 시어머니의 어머님이 담가주신 된장이야. 이야, 맛있겠지. 색깔 자체가 다르다 진짜. 이거 이게 그 된장이고 이건 산된장이야. 어. 이거 어머니가 섞어 먹으라 그랬거든. 아. 섞어서 할게. 어.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다진 마늘 한 스푼. 어. 이렇게 해서 갈게. 이게 애기 다루듯이 살살살살 썰어줄 수 있는 애기 다루듯이? 어, 풋내 나니까. 아, 이게 너무 조물조물한 풋내가 난다.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 진짜 놀랐어. 정색했어. 급정색. 진짜 맛있어? 나도 먹어볼래.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그래? 응, 먹어볼래. 간 괜찮지? 간 괜찮아. 이거 그냥 이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 와, 진짜 맛있겠다. 그래. 이거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시장을 안 같이 되게 오래됐잖아. 몽무침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이게 너무 먹고 싶어. 나도. 그 양념, 고춧가루, 설탕 조금, 된장, 매는, 다진 매는, 고추장 고추장. 부러지지 않게 참기름 님 주셔서 많이 써도 되지. 따가셨었는데. 어. 많이 주셨어. 우리 어머님이 담가주신 파김치. 와, 진짜 맛있어.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진짜. 맛있어. 진짜 우리 어머니 파김치 진짜 맛있어. 와.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지금 파가 맛있대. 아, 그래? 응, 그래서 지금 담그면 맛있다고 그러셨거든. 파김치. 이렇게 접시에 그 지저분하게 넣은 줄 모르겠네. 또 봅시다. 와, 냉이 된장국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 근데 진짜 할머니가 해주신 게 진짜 맛있다. 냉이 봄 되면 냉이 되게 많이 캤으니까 냉이 된장국을 냉이 된장국을 봄만 되면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 쑥이랑 맞아 쑥국이랑. 여보 여보 밥 먹어. 그래. 어우. 먹자, 먹자, 먹자. 어우, 배고프네. 아유, 오늘
나도 너무 배고파. 아, 오늘 진짜 많은 거 있다. 오늘 시장도 갔다 왔지. 어. 음식도 만들었지. 오늘 음식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 되게 많이 만들었나? 4개나 만들었어. 아, 빨리 먹자. 먹자. 어, 배고파. 잘 먹겠다. 와, 향긋해. 그래, 이 맛이지. 와. 와. 맛있다. 응? 아, 맛있다. 어, 냉이 너무 맛있다. 상대 찾아. 왜 이렇게 달달하니 맛있냐? 갓 자체가 장난감. 그럼 향이 장난 아니다. 와. 너 맛있어? 존나 알지? 역시 시장뿐이야. 와. 너무 고소해. 진짜 고소하다. 너무 좋아. 어때? 파김치? 우리 어머니 파김치? 솔직하게 말해줘. 와. 맛있어. 진짜 맛있지? 오, 진짜 맛있다.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지 않아? 오. 너무 맛있지 않아? 오, 진짜 맛있다. 안 익었는데도 맛있어. 어, 와, 양념이. 어떻게 담그신 거지? 양념이. 이거보다 더 맛있어. 이거 진짜 익혀 먹어봐. 와. 맛있다.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맛있네. 그냥 어머니가 배울라고 파김치.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파 다 다듬어 놓고 준비해놓는다고 했거든. 오, 너무 그래? 맛있어서 그래서 어머니 와서 알려준다 그랬어. 아, 같이 담가주신다고. 너도 와. 알죠? 맛있다. 어. 와, 진짜 맛있다. 와서 같이 담그자. 고기만 다 맛있어서 맛있다. 하나같이 다 맛있다. 반찬이야. 내가 두부를 좋아하는데 두부를 많이 요새 안 먹어가지고 진짜 두부가 먹고 싶어서. 우리 시장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잖아. 코로나 때문에 안 열었었잖아. 내가 이걸 진짜 먹고 싶었어. 내가 언니가 한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 게 이거. 그 겉절이. 맞아. 어, 내가 이거 시장에 내다 팔라고 그랬었잖아, 옛날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맛있어. 와. 이건 약간 새콤하게 묻혀야 맛있어. 맞아. 너무 맛있어. 파김치 인정이다. 진짜 인정이지.
안 익은 것도 좋아하고 익은 것도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익기도 전에 다 먹을 것 같아.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네 오늘. 봄을 먹는 것 같다 진짜 오늘. 계절까지 먹네. 하다가 너무 맛있다. 아, 날씨가 너무 좋고, 좋아서 날씨도 좋고. 나 이건 너무 맛있다. 너무 이건 무침 해 먹을 거야. 이제 겉절이도 괜찮은데 무침 진짜 그러게 괜찮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 오늘 우리 시장 가서 나물들을 하나씩 사가지고 다 무쳐 먹어보자. 그럴까? 시나물 먹었지 그때. 이번에 가시지. 다른 거 이제 가가지고 사서 그래, 다 묻혀서 그래, 그래. 먹어보자. 좋아 그러자. 봄이니가 똥? 그거 묻혀서 비빔밥을 해 먹는 거야. 봄나물. 아니 이걸 왜? 묻혀놓고 일단은 바이바이 반찬을 먹어. 그래,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남은 거를 싹싹 다 긁어서 비빔밥을 먹는 거야. 아 좋아 좋아. 원래 그게 맛있는데. 원래 그렇게 먹어. 그치? 나물 비빔밥. 좋은 생각이야. 냉장고 털이. 그날도 냉장고 파묻기가 되겠구만. 얘가 좀 맛이 강해서 얘가 좀 묻힌다. 향이 강해서? 이게 또 깔끔한 맛이라. 맛있어. 나 이 깔끔한 맛이 좋아. 깔끔한 맛이 좋아. 일단 할머니 생각나. 이렇게 먹으면. 맞아. 왜 이렇게 나물들만 먹으면 할머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많이 묻혀졌잖아. 옛날에 처음에 할머니에게 내가 너 운 거 생각나. 보고 싶다고. 됐어? 옛날에 영상에서 한번 울었었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왜 울어? 그냥 같이 울었잖아. 할머니 생각나. 근데 그 영상 그거 아니야? 소리 안 들어가가지고 자막 넣은 영상? 아 그랬나?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울었어. 맞아. 옛날 얘기하면서. 너가 갑자기 울어서. 이게 근데 파김치가 안 짜다 언니. 어 많이 안 짜지. 오 짜진 않네.
아까 가루 산 거 넣잖아. 어. 아, 맛 나지 않아? 조금? 살짝? 끝에서 나 그치? 약간 그 새우랑 어 고소한 그 맛이 나. 바다 맛이 나. 약간 야 바다 바다 맛이 나. 맛있다. 이렇게 천연 조미료 사다가 끓여 먹으면 깔끔한 맛이 아주 좋아. 멸치 육수도 맛있어. 멸치 육수가 그래도 짱인 것 같아.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야. 맞아, 이렇게 조미료라서. 근데 이거 샀으니까 당분간 이걸로 해먹자. 그래. 건강한 맛이다. 건강한 맛. 다 먹었어. 아, 아 배불러. 오늘 안 되겠다. 왜? 한 입 더 먹나고? 더 먹어. 아니 더 먹을래? 아니. 아, 너 배불러. 배불러? 아. 조금 더 먹어. 조금만. 오늘 한 그릇만 먹으면 반찬한테 죄 짓는 거야. 오늘 받은 반찬한테 먹어줘야지 또 맛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잘 쓴다. 아, 그래? 와 그냥 가져온 거에다가는 오빠 비벼 먹까? 어 살짝 위에다가 이거랑 이거 넣어가지고 참된데 이렇게 해가지고 밥 좀 남겨가지고 비벼 먹을 거. 좀 언니 조금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언니도. 아니 내가 비빔밥 한 숟가락 먹어올게. 아 그래요? 너무 배불러서 이거 이렇게 해서 비빔밥 먹어. 두부까지 하나 먹고. 아 그래? 두부 너무 맛있어서. 와 먹어봐봐. 먹어봐? 응. 진짜 불려 먹을 거야. 어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어우 약 많이 드세요. 나중에 나 할 거 없으면 식당에만 한다고 했었는데 댓글에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그 힘든데.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 댓글 봤어. 맞아. 근데 진짜 힘들 거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쉬운 일은 없어 뭐든. 그렇지만 맞아. 오늘 진짜 와 지지 않아 진짜. 아 게임 끝이야? 어, 너무 힘들어. 와 진짜 잘 먹는다 파김치. 진짜 좋아한다 진짜. 나보다 아, 내가 한 파김치를 열을 좋아한다고 치면은 너는 거기에 20개. 맞아? 맞아 곱하기 한 진짜 20, 좋아한다 20, 30. 맛있어?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많이 먹어. 이것도 아우 새콤하니. 끝내주네. 뭐가 매워? 파김치가 매워? 파가 살짝 이 머리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맵거나. 어, 맞아. 파도. 살짝 약간. 약간? 아니, 쌉싸름이 아니고 약간 알싸한. 아, 맞아, 맞아. 어. 그 정도야. 맛있어. 이런 게 좋아, 나는. 약간 알싸한 거. 그 맛에 안 익은 걸 먹는 것 같아. 그치? 그 알싸한 맛에. 맞아. 그 맛에 먹는 거지. 아우.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이파리 부분이 되게 달지 않아? 먹었을 때? 이 이파리 부분이 되게 달아. 맛있어. 매실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자체가 단 것 같아. 달짝지근한 맛이야. 맛있어. 이거 내 맘속에 1등이네. 뭐? 이거. 아, 너무 맛있어. 어, 진짜. 야, 이거 하나만 놓고 난 밥 두 그릇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초록제야. 그렇구나.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파김치. 어, 이거 좀 남겼다가 누룽지 먹을 때 같이 꺼내서 먹자. 조금 남았으니까. 진짜 잘 먹는다. 많이 배고팠구나. 후대동생 살찌더니. 왜 안 본 사이에 살이 좀 쪄가지고. 잘 먹었더니? 한 일주일 동안. 아, 우리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한 두 번 보지 않았어? 잠깐? 응, 잠깐 봤지. 잠깐 봤구나. 나름 서로 바빴어, 그치? 맞아. 엄청 바빴지. 좀. 봄 때 이거 입맛이 달아가지고. 그 김치에 밥 먹거나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야. 뭔지 알지? 와, 어우, 배불러. 뭔지 알지? 입맛이 없었던 적이 없어. 어, 잘 먹었다. 어, 진짜 오늘 맛있었어. 맛있게 잘 먹었다. 물 마시자. 아, 그래. 와, 근데 진짜 물이 제일 맛있다. 아, 진짜? 아니? 물만 먹고 살아. 아, 왜? 1층에 불 엄청 났네. 오늘. 오늘 그 특히 1층에 일동 많이 났네. 아, 그래? 파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인정이야? 꼭 배워. 어, 인정이야. 아니야. 같이 배울 거야. 아. 같이 배울 거야. 아유, 시어머니. 시어머님 근데 음식 잘하신다. 우리 어머니? 어. 맛있어. 우리 어머니 음식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내가 그 언니 집에 있으면서 그래도 몇 번 먹었잖아. 다 맛있었던 거. 우리 어머니 닭도리탕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나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언니가 맨날 그거 얘기했잖아. 닭도리탕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것도 배워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나는 그 맛이 잘 안 나. 어머님이 한 맛이. 내가 그래 나도 한번 배워야 되겠다. 어머님이 해주셔야 돼. 우리 집에 와서.